광주의 한 이태원 참사 희생자 장례식에 경찰과 검찰이 찾아와 부검을 통해 마약 검사를 하겠냐고 제안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장례 첫날의 말입니다. 광주뿐만 아니라 서울, 경기 등 여러 지역에서 벌어진 조직적인 부검 제안이었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윗선의 지침이 있지 않고서야 동일한 부검 제안을 여러 지역에서 거의 동시에 할 수가 있겠습니까? 희생자들을 마약 사범으로 몰아 부검을 하자는 윤석열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입니까? 도대체 어느 나라 검찰이며 경찰입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고통 속에 있는 유족들에게 사람의 도리도 저버리라는 폐륜 정권, 이게 바로 윤석열 정권의 민낯입니다. 국가가 제때 지켜주지 못한 희생자분들을 마약 사범으로 몰고 싶었던 이 호안무치한 정부의 속내가 드러난 것입니다. 들은 사람은 있는데도 말하거나 시킨 사람이 없다는 검찰, 왜 철저한 국정조사가 필요한지, 무엇부터 밝혀야 진상이 규명될 수 있는지 똑똑히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이전이라도 법사위 등 해당 상임위에서 윤석열 정부의 파렴치한 부검 제안의 진상을 밝혀내고 이를 주도한 자의 책임을 묻겠습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문책은 별개라는 점을 거듭 강조해 왔습니다. 둘 다 국민 상식과 법규에 따라 처리해야 할 국회의 책무입니다. 그럼에도 어제 국민의힘은 이상민 장관 문책과 예산안을 결부한 주장을 했습니다. 집권 여당이 나라 예산을 주머니 속에 공깃돌로 취급하는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혹독한 경제 한파와 민생고가 예견되는 상황에서 집권 여당이 예산안을 정쟁의 도구로 사용했어야 되겠습니까?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초보자 감세 철회, 위법 시행령과 낭비성 예산 감액, 따뜻한 민생 예산 확충이란 세 가지 심사 원칙을 거듭 밝혀왔습니다. 우리 당의 이러한 합당한 요구를 여당이 적극 수용한다면 당장이라도 예산안을 처리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정부와 국민의힘은 무책임하게 준 예산을 운운하며 시간 끌기로 예산안 조정 소위의 심사를 거부하고 본회의도 무산시킨 사상 초유의 일을 저질렀습니다. 원내 일당의 합당한 주장을 국정 발목잡기로만 몰아가면서 정부의 잘못된 예산안마저 무조건 통과만 시키려는 국민의힘의 태도는 헌법이 규정한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스스로 부정한 것입니다. 어제 양당 정책위의장과 예결위 간사가 만나 쟁점을 협의했습니다. 오늘도 이어가는 이 2+2 협의체에서 많은 성과를 내주기를 요청합니다. 민주당은 예산안을 합의 처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이 윤심만 바라보며 끝내 예산안 협상에 성의 없이 계속 무책임하게 나온다면 민주당은 정기 국회 내 처리를 위해 단독 수정안 제출도 적극 검토할 것입니다. 지난 1일과 2일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 처리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합의된 본회의 일정을 일방적으로 무산시킨 점 거듭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국회의장이 다시 약속한 8일과 9일 본회의를 통해 민주당은 국민과 유가족들께 결연한 의지를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상민 장관이 참사에 책임을 지는 것은 국민의 상식이자 명령입니다. 자신 사퇴를 거부한다면 법률에 근거한 어떤 방식으로건 이상민 장관의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 장관이 자리를 계속 지키는 상황은 국정조사건 경찰 수사건 진실을 제대로 밝히는 데 있어 큰 걸림돌이 됩니다. 민주당은 8일 본회의 이전에 의원총회를 열어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문책 방식을 정할 예정입니다. 당초 계획대로 해임 건의안을 먼저 처리하고 거부 시 탄핵 절차에 돌입하는 단계적 방안과 국회의장과 국민의힘에 의해 지난주 본회의가 무산된 만큼 해임 건의안은 처리하고 바로 탄핵안을 발의하는 방안 등을 놓고 당내 총의를 모을 것입니다. 당 지도부와 의원들이 함께 결정한 대로 당에 단결된 힘으로 이상민 장관의 책임을 반드시 엄중히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